평화로운 삶.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삶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침묵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는 하루는 평화로운 수면의 밤을 가져옵니다. 오래 살면서 유쾌하게 산다는 것은 곱절로 사는 것이며 이는 평화의 결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중요한 면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매사를 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복을 한 입 크게 베어물려면 삶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위대한 자에 대한 혐오감을 버려라. 한 시대의 위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은 일반적이기에 그 수도 많고 가치도 낮지만 탁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희귀합니다. 위대함은 완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흐르는 대로 놔두다 보면 때론 상대방의 본질을 알게 되기도 전에 상대에 대한 혐오감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타고난 비천한 반감은 위대한 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혜만이 이 반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스승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자들에게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능가하는 그 누구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서 유용한 점을 배울 줄 아는 것이 유용한 지식입니다. 현명한 자는 모든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멸시합니다.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서 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구한다. 통찰력을 지닌 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든 빌려온 것이든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통찰력을 갖춘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활함과 순수함.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 일을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일을 배웠습니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함과 교활함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
당신의 몸속에 비둘기의 순수함과 뱀의 교활함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괴물이 아니며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짓은 어리석을 뿐이다. 많은 이들은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 이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이왕 길을 잘못 들었으니 계속 그리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강인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자신의 오류를 한탄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오류를 변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시작할 때는 경솔하다는 비난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입증해 보입니다.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구속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짓은 그저 어리석을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는 빛속에 감춰진 어둠을 꿰뚫어 본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의도에 즉각 반응하고 때로는 숨은 의도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이 가진 사악함과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적의 책략을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의 책략을 신중하게 감춥니다.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경우는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때입니다. 그러나 곧 뒤돌아서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통해 승리를 거둡니다. 그에 앞서 다른 한편으로 지혜는 주의를 기울여 예리하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앞니를 예견하고 치밀한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오래 사는 기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과 방탕함입니다. 어리석음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이고 방탕함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악덕은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대한 징벌입니다. 악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두 배로 빨리 죽습니다. 미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혼에 흠이 없으면 육체도 건강합니다. 선하게 영이 된 삶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길게 지속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 여행. 쉼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리지 않는 긴 여행처럼 피곤합니다. 다양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현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럴 때 이미 죽은 자들의 지혜로 가득 찬 진실한 책이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멋진 인생의 두 번째 여행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추한 것들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인생의 마지막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며 철학하며 사는 것입니다.